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올랐습니다. 일단은 9월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분위기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은 9월과 10월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상승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 엄청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는 여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제 최연 앵커 말씀에 전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뭐 어찌 보면 어떤 한계를 가진 그 베어마켓 속에서의 지난 이틀간 랠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지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과연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급격하게 그리고 180도 변할 수 있겠느냐. 물론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때 이때까지 시장에서 기대해 왔었던 지금 온건적인 매파 여기서 강건한 매파로 급격하게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한 달, 두 달 만에 지난밤 뭐 미국의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지금 현재의 강건한 스탠스에서 온건한 스탠스로 쉽게 바뀔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지는 그들의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이 부분이 두 달 만에 또는 세 달 만에 그 스탠스가 180도 변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그리고 생산자들의 생산, 기업들의 생산. 어떤 기준점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현재 일단 지난 8월 이후에 그 잭슨홀 미팅 이후 계속 보여져 왔었던 미 연준의 어떤 그 강건한 매파적 스탠스는 최소한 몇 달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실어 두시면서 방금 전 최원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9월과 10월 급작스럽게 바뀐 스탠스 바뀐 어떤 그 시장의 투자 심리 여기에는 분명히 제한 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잠깐 좀 더 해보죠. FOMC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총 12명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연준. 미국의 지역 연준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돌아가면서 7분은 빠지고 5분이 이제 보팅 라이트를 갖게 되죠. 투표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임명되는 위원 7명 더해져서 총 1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최근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파월 금리 당분간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을 부스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한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이 침해되더라도 시장은 이를 용인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이후에 나타나는 실업률의 상승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얼마 전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입으로 분명히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시장 전망치 대비 다소 실망스러운 고용지표 이로 인해서 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급격하게 뭐 온건하게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기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너무 좀 앞서간 기대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 우리 시청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역시
이때까지 생각한 것보다 한 0.2%포인트씩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다. 잡을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미 연준 역시 인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 전망치 기존 올해 같은 경우 3.7에서 3.8로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근데 내년 전망치가 3.9%에서 기존 수정치 4.4%로 0.5%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국 연준이 이미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조금 시장 전망에 미달 내지는 실망스럽다고 해서 과연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로 바뀌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로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더 문제는 지금 블러스 총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목표, 중간 정책 목표죠. 그 FOMC의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놓쳤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겟, 소위 말하는 5.8% 제시하고 있는 율이 5.8%입니다. 이 부분 타겟. 이미 이 타겟에 대한 신뢰도, 시장의 신뢰도를 이미 놓친 것 아니냐. 지금 이 시장은 뭐 정점을 통과했다라고는 하지만 8%가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몇 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막연하게 5.8% 제시한 부분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문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시장과의 소통을 하면서 중앙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스탠스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느냐. 시장 신뢰의 문제.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연준의 딜레마 명확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만, 시장의 신뢰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그들의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근데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냐, 하루아침에 그게 바꾸면 시장 신뢰 당연히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좀 자막 아래쪽에 있다시피 당분간은 그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강건한 매파적 스탠스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들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방향타 뭐니 뭐니 해도 환율, 고용, 소비가 되겠습니다. 환율 시장 여전히 다소간 이제 뭐 변동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11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110포인트 마감입니다. 환율이 역시 최우선해야 될 변수임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 실업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업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용지표 그리고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한 향후 소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걱정됐나 봐요.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씀처럼 사실은 연준에서 타겟팅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고용과 이 물가 안정인데 고용은 사실 시장이 조금 과열된 게 그래도 식었다라는 안도감이 간밤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고 이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고요. 그런데 피치 측에서는 또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이제 AA-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됐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지표, 그들이 주목했던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들이 주목했던 리스크의 가계 부채,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부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된다.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루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렸죠.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오히려 뭐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계 부채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인플레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령화, 좀 중장기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이 부분 자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뭐 긍정적인 시장 대응 항상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금 현재 향후 3개월, 이제 연말까지 3개월 남았죠? 3개월 동안 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최악의 시나리오.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동절기가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의 상당 부분 타이트일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3분기 기업 실적 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2조 원이나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만에 하나 고용과 소비,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강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용시장인데 이 고용시장마저 둔화가 되고 그 둔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한테 덮쳐올 수도 있고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시장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제한하신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9월 달 때부터 사실 굿모닝 세븐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강경한 발언을 했을 때도 사실 시장은 놀랐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나오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신승용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상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너무 들뜬 마음으로 지금 시장은 보진 말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